문재인의 5년 쇼정치 1호 작품인 일자리 상황판을 모두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문재인은 2017년 5월에 취임 직후 일자리 현황을 직접 챙기겠다면서 1호 업무 지시로 집무실에 설치를 하고 대국민 쇼정치를 시작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취임 후에 문재인 정권의 국민기망과 일자리 정책 완전 실패의 상징인 일자리 상황판을 활용하지 않기로 했으며 실질적으로 폐기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19일 채널A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자리는 민간에서 나와야 하고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상황판을 경남 양산 사저로 가져가든 대통령 묘물로 지정하든 관여할 생각이 없다. 윤 당선인은 지난해 11월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선출 직후에는 일자리 상황판을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 실패를 보여주는 상징으로 거론하며 이렇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고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고 했다. 하지만 현실을 보면 일자리 창출 정부가 아니라 일자리 파괴 정부라고 말하는 게 옳다. 2017년 5월 문재인의 쇼를 국민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에 속아서 환호하고 지지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이 쇼였고 거짓이었다는 것을 이제 국민의 기억과 마음속에 부패 완판 국민기만의 상징으로 국민지정특별기록물 1호로 지정하겠습니다.